안녕하세요, 폴리젯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스타일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요. 기존에는 제가 기본템 위주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옷장에 기본템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니까 요즘에는 뭔가 나만의 감성을 담은 특별한 아이템들이 몇 가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들은 몰랐으면 좋겠고 뭔가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유니크한 감성을 담은 아이템, 그런 걸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제목은요, 나만템이에요. 아마 야금템을 이을 만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요즘 같은 쌀쌀한 날씨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인사일런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헤링본 더블 코트입니다. 요즘에 코트 찾는 분들 엄청 많죠. 겨울에 꼭꼭꼭 있어야 되는 게 코트잖아요. 근데 코트도 기본 코트 말고 좀 남다른 코트 찾고 있다고 하시면 저는 이 제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인사일런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특히 20대 분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은 그런 브랜드인데요. 트렌디하면서도 페미닌함을 잃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 많아요. 그리고 미니멀한 그런 무드를 지키면서도 살짝살짝 독특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스타일리시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 최근에 알게 됐는데 너무 괜찮아서 바로 보고 코트 하나를 사왔어요. 이 코트는 특히 원단이 특징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헤링본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원단인데 여기에 이게 쓰였더라고요. 그리고 원단 자체가 파일지 가공이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단모를 이렇게 심은 것 같은 그런 가공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광택감도 돌고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감도 너무 괜찮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블랙 코트는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멜색 코트 이런 것들은 많이들 갖고 계신데 이런 약간 카키빛이 도는 베이지 이런 거는 좀 누구한테나 잘 어울리는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크하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서 저는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보시면 그냥 싱글 코트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더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 보완하기에도 너무나 좋아요. 저처럼 좀 마른 사람도 이런 거를 입으면은 조금 더 체격이 있어 보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체격이 좀 있는 사람은 이런 더블 코트를 입으면 어차피 코트 때문에 뭔가 부피감이 있는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라 보이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체형에 상관없이 활용하기가 좋은 아이템이라서 저는 이런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디자인은 특히 이 라펠 부분이 중요하죠. 라펠을 보면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는 피크드 라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갖춰 입은 듯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라펠뿐만 아니라 이 숄더 부분에도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트렌디한 느낌도 나고 실루엣을 딱 잡아주니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전반적인 핏은 세미 오버사이즈 핏이에요. 이게 사이즈가 X스몰인데 살짝 크게 이렇게 연출이 되죠. 저는 보통 X스몰 사이즈 입으면 대부분 맞는데 이 제품은 살짝 크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소매 디자인이나 이런 포켓, 뭐 이런 디테일 같은 거 보면 아주 미니멀한 감성을 살리면서도 살짝살짝 독특함이 더해져 있는 아이템이라서 혹시 겨울 코트 유니크한 거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뭔가 지금 제가 스타일링해서 나온 게 이 목 부분이 약간 허전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 겨울 액세서리를 하나 더하려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했습니다. 뭘 더할 거냐면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스탠다이얼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후드 니트 머플러입니다. 이거 어떻게 연출하는 거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툭 걸쳐서 스타일링을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주면 조금 더 이렇게 단출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머플러를 더하면 이 목 부분이 허전했던 게 딱 채워지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 머플러에 숨겨진 비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 달려있는 후드인데요. 짜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 바라클라바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 독특하면서도 뭔가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어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도 되고 뒤쪽으로 넘겨서 스타일링을 하면 좀 더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소재였어요. 스타일링 다양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머플러는 진짜 중요한 게 소재잖아요. 얼굴이나 목에 닿을 때 까끌까끌한 거 저는 못 견디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캐시미어랑 라쿤털이랑 합성 소재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직접 맸을 때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스타일링 다양하게 가능한 겨울 액세서리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컬러는 회색이랑 분홍색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의 머플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남동 브이로그에서 마리떼 이 브랜드 소개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고 예쁜 액세서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뭐 하나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 하고 봤더니 이 머플러가 특히 괜찮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약간 잔잔한 짜임이 들어가 있는 머플러에 눈이 많이 갔는데 사실 이거를 뭐 직접 떠서 이렇게 연출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리떼 브랜드 같은 경우에 특히 로고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택이 달려 있고 없고가 차이가 디자인적으로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로고가 이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네이비 머플러인가 싶다가도 이것 때문에 더 특별해 보이는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한템에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머플러의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여기 끝부분에 있는 컬러 디테일이 이렇게 라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특히 아이보리 컬러랑 매치를 했을 때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크림진이랑 안에 베이지색 니트랑 같이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 머플러는 특히 남녀 공용이라서 커플템으로도 활용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장갑도 세트로 나옵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요즘에는 이렇게 손목 위로 아주 높게 올라오는 장갑 디자인이 많아서 훨씬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끼고 쏙 내리면 완전 눈사람 만들러 가는 그런 룩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네이비 장갑인 것 같지만 또 소매를 걷었을 때나 겉옷을 벗었을 때 디테일 같은 게 드러나기 때문에 더 예뻐 보이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 특히 고윤정 씨가 메고 나온 사진이 너무 예뻐 보여서 눈길이 갔었거든요. 컬러가 총 세 가지 나오는데 고윤정 씨는 연두색을 매치를 했고요. 저는 두루두루 활용을 하려고 네이비 컬러로 선택을 해봤어요. 혹시 좀 유니크한 로고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머플러 장갑 세트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 모자입니다. 이 모자는 캐피 디자인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리버서블로 쓸 수 있는 군밤 모자예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너무 디자인이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자마자 사왔습니다. 이 모자는 특징이 이 안쪽에 있는 양털 소재 이거를 바깥쪽으로 빼서 연출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 그 레더 소재로 된 캐피 디자인 로고가 있거든요. 그것도 또 고급스럽게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모자 디자인 자체가 군밤 모자 스타일이라서 심지어 이 귀 부분까지 가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을 묶을 수 있는 끈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이런 식으로 앞에 끈을 묶어서 연출을 하면 훨씬 더 따뜻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는 제가 지금 쓰고 나온 이 베이지 외에도 카키도 있고 블랙도 있어요. 남자들도 쓸 수 있는 모자라서 커플템으로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혹시 올 겨울에 좀 귀엽게 쓸만한 나만의 모자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니트랑 스커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한 가지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 브랜드 이름이 뭐냐면 더 일마라는 곳입니다. 이 브랜드는 제가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데에서 보고 저기는 너무너무 예쁜데 또 독특하기도 하다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진짜 취향을 담은 그런 감성적인 아이템들, 독특한 거, 나만의 유니크한 거 이런 거 찾기에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여기 디자인이 너무 독특하고 예뻐서 어떤 브랜드인지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타임리스한 그런 자연이나 예술 이런 데에서 영감을 받아서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에이지 젠더 타임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만드는 곳인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한 가지만 여기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둘 다 사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 위에 입고 있는 이 니트는 크롭한 기장이랑 여기에 들어가 있는 라인 디테일이 특징이에요. 요즘에는 특히 아예 뭐 코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맥시하게 입거나 아니면 이런 상의, 탑 종류들은 좀 크롭하게 입는 게 확실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아이템을 좀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배가 보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어서 좀 예쁜 것도 시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연출한 것처럼 이렇게 안에 좀 비치는 터틀넥 같은 거 이너웨어로 요즘에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입어도 너무나 예쁜 아이템이라서 훨씬 덜 부담스럽게 하지만 좀 독특한 그 감성은 살려서 입을 수가 있는 아이템이더라고요. 그게 일단 마음에 들었고요. 이 블랙 라인 디테일 때문에 이 스타일 자체가 좀 비정형적 그런 실루엣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눈길이 갔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니트 종류도 부피감 없이 그냥 플레인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꽈배기 디테일이 또 양쪽으로 나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살짝 다른 느낌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반팔 니트라서 초겨울이나 봄이 시작될 때까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소재는 울이랑 나일론이 섞여 있는데 울 소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입었을 때 포근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더 일마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이런 제품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의 스웨터, 뭔가 독특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템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래에 입고 있는 이 스커트, 이것도 진짜 이 니트랑 찰떡같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스커트는 특징이 여기에 있는 이 스티치입니다. 보통 옷에 이런 패턴이 들어갈 때는 뭐 원단 자체에 그런 프린팅이 들어가 있거나 원단 짜임에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스티치로 그 패턴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블랙 원단에다가 위에 이렇게 화이트 스티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확 눈길이 가면서도 뭔가 다른 데서 못 본 디테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슬릿도 또 특징입니다. 특히 스커트는 걸어다니며 이 아래쪽이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그 안쪽까지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저는 다리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이런 슬릿이 들어간 아이템들 종종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 슬릿 안에 또 속치마가 들어가 있고 속치마도 너무 튀는 색이 아니라 살짝 브라운 컬러, 아주 딥한 브라운 컬러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특히 이런 스타킹 같은 거 같이 신고 입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커트는 진짜 디테일이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 이런 롱스커트가 트렌드 중에 하나라서 찾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런 제품을 메인으로 막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이게 제 눈에 들어와서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 스커트는 소재가 울이랑 폴리에스터 혼방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비교적 구김 걱정을 덜 하면서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재감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에 좀 독특한 나만의 디테일이 들어간 롱스커트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남들은 몰랐으면 좋겠고 나만 알고 싶은 나만템 6가지를 보여드려봤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기획한 콘텐츠 나만템 어떠셨나요? 이 제품들은 사실 진짜로 제가 혼자만 알고 싶었던 건데 큰맘 먹고 여러분한테도 공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나만템은 뭔지도 또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걸로 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 비밀스럽게 또 만나요. 안녕.